그동안 검찰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의 수사 관련 권한 중에 일부를 경찰로 넘겨주자.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검찰청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관리는 범죄 수사 관련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네,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에요.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뿐이에요. 검사. 그러니까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당장 시청자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정말 이런 일에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 이야기다. 해방 이후 줄곧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가 검찰과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렇죠. 세계적으로 누례 없는 통제 불능의 초권력이 탄생하게 됩니다. 수사의 개시 그리고 정결이 구분되어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뉴스 섹션 보시면 아마 계속 나오는 말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대체 이게 뭐길래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대검찰청 간부 회의까지 열고 말이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요목조목 그 이유를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초등학교 6학년, 한 중학교 2학년 네. 수준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아, 오늘 방송 잘 보시면은요, 이 어려운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대체 검경 수사권 조정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검은 검찰이죠. 그렇죠. 네, 경은 경찰입니다. 경찰. 예, 예. 이제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와 관련한 권한들을 다 나눠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검찰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경찰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관련 권한 중에 일부를 경찰로 넘겨주자. 아하.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행 법상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렇죠.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나? 나중에 보고 드릴게요. 아이, 그러지 말고 같이 좀 알자 좀. 아유, 끔찍해라 이게. 이 수사 협조서는 누군가에 의해 중간에서 은폐됐습니다. 이장관부터 잡으세요. 네. 조상택부터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시다. 사정 구속영장 발부하겠습니다. 체포 즉시 구속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이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법률을 좀 어렵지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검찰청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관리는 범죄 수사 관련해서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아, 복종이요? 네,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형사소송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구나. 결국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상 직접 만나기 힘든 검사들이 아하. 뒤에서 다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죠. 현행법은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좀 민상호 아나운서가 저 가정입니다. 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됐어요. 예. 보통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정이라도 죄송합니다. 네. 네. 경찰서로 가겠죠. 뭐 검찰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직접 검찰의 조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 이제 직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예. 하지만 대부분의 민상 사건은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이제 대면 조사를 하게 되는 예,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직접 검사가 등장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다 수사 지휘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예, 예. 경찰은 수사를 한 후에 본인들의 의견을 붙여서 즉 이거는 기소해야 됩니다. 즉 형사 재판으로 넘겨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의견을 붙여서 사건을 검찰로 보내거나 아니면 수사해 보니까 이거는 기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을 붙여서 사건을 검찰로 보낼 뿐이거든요. 결국 수사 관련된 최종적인 그런 결정은 검사가 하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조정하게 된다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되겠죠. 예, 이번 기회에 와 그런 상명하복의 관계가
검경 사이에 있었어? 하신 분들, 아마 처음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권한 비율을 조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네. 가지고 있는 권한. 네, 이번에 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안에 보면은요. 상호 이제 수사 관련해서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언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관련 권한 중에 일부를 경찰로 넘기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그 부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부분을 검찰에서 경찰로 보내기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도 일부 경청할 부분은 있다는 반응을 보였고 예예. 그리고 또 변호사협회에서도 좀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바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에요. 아하. 네, 이게 좀 어렵죠.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수사 개시권은 시작하는 예. 거고요. 하지만 종결권은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즉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끝내버릴 수가 없고 무조건 검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요. 즉 계속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상호 아나운서가 그래서 정말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예. 조사를 받아서 경찰이 이거는 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기소 의견으로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예, 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사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아하. 검사가 그 기록을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이제 그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하든 기소하지 않든 뭐 이거는 다 당연히 검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예, 경찰의 예. 판단에 구속받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반대로 경찰이 이상호 아나운서를 조사했더니 이거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 즉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검사가 거기에 따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바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인데요. 예, 예.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거는 경찰 단계에서 죄가 안 될 것 같다. 뭐 기소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등등의 그런 판단을 해서 아예 거기서 수사를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과거에는 무조건 검찰까지 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최종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지만 이제는 경찰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검찰까지 갈 필요 없는 가지 않고 종결되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그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검찰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아주 중요한 권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또 있는데 일단 영상을 좀 보시죠. 변호사 체포영장 발부해 주세요. 반드시 자백 받아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야 개가 사람을 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한테 가서 자백 받아와. 그럼 내가 영장 발부 신청해줄게. 변호사보다 그게 더 쉬울 거다. 영장이라는 게 나오죠. 네, 영장. 네, 영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 법상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사뿐이에요. 검사. 네, 경찰은 영장을 신청합니다. 검사에게. 예. 예. 그러면은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요. 법원이 발부해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건 헌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개헌 사항이에요. 개헌이군요. 네. 개헌. 그래서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을 통해서 볼 때도 경찰은 열심히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이 필요합니다. 즉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영장, 수색영장, 검증영장 등등.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한테 있어요.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검찰 단계에서 돌려보내면 이거 안 됩니다 하면은 법원의 판단도 못 받아요. 예, 예.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 실제로 사건 수사 초기에 경찰이 그렇게 해서 난관에 빠졌거든요. 이거 이 부분을 교정해야 된다. 그럼 이거를 헌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회로로 만든 게 뭐냐. 경찰이 신청했지만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예.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제기할
하도록 할 수 있게 이런 규정이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영장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검찰 측은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민감해하고 가장 불만인 건가요? 1차 수사 종결권이죠. 그래서 역시. 경찰 단계에서 이거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문무일청장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언급했습니다. 또 민주주의 원리도 얘기를 했죠. 만약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묻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동안은 검찰 단계에서 새롭게 경찰이 설령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있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지적을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검찰, 검사들의 어떤 대변인 격이죠. 예, 문무일총장의 출근길에 한 발언도 그렇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웠단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범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다만 경찰은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런 그 법률 개정안을 보더라도 다 검사가 제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는 공소 제기해서 재판 보내는 거는 검사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겠고요. 예, 예. 또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받아서 수사할 수 있다. 이런 통제 수단이 있는데 왜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입니다. 예, 사실 뭐 그동안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죠. 예.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강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굉장히 큰 사안이고요. 또 먼 이야기가 아니라요. 당장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또는 가족분들이 정말 이 사건에 이런 일에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 이야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여론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결국 예. 검경 양측이다 여론전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한 여론조사 보면은 일단 수사권 조정 찬성 여론이 약간 높긴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여론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계속 드러났습니다만 예, 또 예. 경찰도 특히 최근에 뭐 현직 경찰 간부가 돈을 받고 사건을 묻어줬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국면에서 양측의 잘못들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의 여론이 또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